제가 사기 조합 보여드릴게요. 백다방에서 먹고 좀 남은 건데, 간얼음 왜 떨어지면 안 돼, 더러워. 빼내자, 보통. 야,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겠죠? 어쨌든 간얼음에 아이스크림 녹은 건데, 아무리 퍼먹어도 잘안 퍼먹어지고, 이제 맛이 없어. 음료가 없어가지고 맛이 없어요. 그때 뭐냐? 바나나맛 우유로 활용합시다. 새 바나나맛 우유를 음고가 되기 전에, 상해 보이기 전에, 즉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, 나는 색다른 바나나맛 우유를 먹고 싶다. 메론 맛도 나는 우유를 먹고 싶다. 바나나맛 나는 맛이 다른데, 아들한테 구워주는 거예요. 좋은 아이디어죠? 얼음에 부족하면 얼음을 구워서 마시면 되고요. 섞어줍시다. 이 상태로 녹지 않게 잘해서 쉐이크 섞어. 새 거예요, 숟가락. 얼음이 가늘어져서 그렇지 꽤 시원하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아는 바나나 맛 우유 맛이겠지만 메론 맛이 좀더 나겠죠? 메론 소다니까 그래도. 메론 소다니까 그래도라고 했어요. 아, 죄송해요. 트림해갖고 통화상 정지다 다 시켰어. 얼음이 간얼음이라 훨씬 부드럽고 금방 시원해지고 메론맛은 거의 안 나요. 근데 메론 향기가 좀 나고 아이스크림이 녹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. 재활용하듯 먹는 음료지만 맛있는데요. 색깔도 꽤 이뻐. 추천합니다. 사이코, 여기 제가 좋아하는 타코야키 전문점이거든요. 11개 시켰는데 5,500원 정도 들고요. 뜨거우니까 주의하라고 다 식었을 거예요. 조금 짭짤한데 맛있어. 어니언이랑 갈릭 시켰거든요. 가스오붓이랑 양념 치우고 하나 조심스럽게 먹어볼게요. 맛있겠죠? 갈릭이려나? 약간 식었어. 근데도 맛이 짭짤하고 바나나 맛 우유랑 잘 어울린다. 강추합니다.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봐. 배고팠나 봐. 맛있어요. 좀 쉬다 먹으니 더 꿀맛이야. 진짜 맛있어. 갈릭 진짜 맛있다. 갈릭 어니언 아는 맛인데 좀 짭짤하고 맛있어. 갈릭 미쳤다. 너무 맛있어 진짜. 하나에 들어있는 문어 두 개. 꽤 크죠? 좀 더럽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. 되게 많이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. 비싼데 다 이유가 있다. 진짜 짱 추천합니다. 너무 맛있어 진짜.